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목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성장주 지속 보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에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성장주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성장 관련된 주식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인플레이션 숫자, 물가상승률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5%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 숫자죠. 4.2%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이때의 리액션은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게 4.8%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높게 나온 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나스닥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지수들보다 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또 근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3%에서 3.8%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미 연준의 목표치는 2%죠. 확연하게 지금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은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도 이게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아마 6월달 숫자부터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 연준과 또 재무장관 옐런 의장 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많은 분들께서 닷컴 버블 사이클 구간에 성장주가 굉장히 아웃퍼포먼스를 했었고 이 산업재 구간, 짧은 이 구간에서 이 성장주들이 다 깨지고 나스닥 관련된 주식들이 깨지고 산업재 버블이 일어나면서 큰 폭의 급등이 산업재 쪽에서 나왔습니다. 가치주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주 긴 기간, 그죠? 11년에 걸친 골디락스 구간이 나타났고요. 이 구간 동안에 계속해서 IT가 또는 성장주가 굉장히 큰 아웃퍼포먼스를 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는 최근에 요게 이렇게 살짝 올라오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갈 거다. 이게 mean aversion이라고 합니다. 이 평균치로 복귀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럴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꼴랑 요거니까 아니고 가치주만 사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빠졌고 올랐고 빠졌고 그래서 꼭 올라가야 된다라는 통계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죠. 뭐 어떤 펀디멘탈을 뒷받침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펀디멘탈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거 안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올라온 적이 있고 또 빠졌고 살짝 올라온 적이 있고 또 빠졌고 살짝 올라온 적이 있고 또 빠졌습니다. 살짝 올라오고 또 빠질지 어떻게 압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결국은 펀디멘탈을 들여다보면서 개별적인 이 지수들, 개별적인 업종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석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투자 레터도 보내드렸지만 정말 성장주들의 펀디멘탈은 너무나 좋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꼭 이게 일어난다.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닷컴 버블 시기, 산업재 버블 시기, 골디락스 구간 시기. 자, 이게 원자재 가격이죠. 낮고 높고 중간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보다는 확실하게 낮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 원자재 가격이. 골디락스 구간의 평균 요 숫자보다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유지가 되는 그런 환경이 나타난다면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시장은 상승할 것이고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때는 성장주만 다 사고 이때는 가치주만 다 사고 이랬지만 이제는 그거는 아니고 두 개를 잘 섞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갔다. 계속 높게 나오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10년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더니 최근에는 오히려 더 빠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10년 빼기 2년 국채금리의 차이, 장단기금리 차 또 빠지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주를 다 버리고 가치주만 다 산다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성장주 비중 70%, 가치주 비중 30%. 정말 그래도 나는 아까 그 차트 이렇게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 라고 하신다면 가치주 40, 성장주 60 이 전략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이 세 개의 산업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 관련된 지수들과 ETF들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9월, 10월 달. 깨질 듯 했죠? 근데 다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을 때예요. 근데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해드렸죠? 왜? 펀디멘탈이 너무 좋다. 올라갔어요? 그죠? 분명히 제가 이때 만 넘었었을 때 만 4천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만 2천 넘었었을 때도 만 4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들 이제 14,000에서 한번 조종, 또 올라갔다가 또 조종, 이렇게 간다며요,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 이것도 아니라고 또 얘기해 드립니다. 그럼 얼마? 여기서. 17,000. 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왜 또 이렇게 보느냐. 그게 바로 펀디멘탈이라는 거죠. 실적이 너무 좋다. 펀디멘탈이 좋다. 이익이 너무 좋다. 그런데 왜 이게 나올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바닥 찍고 올라갔죠. 더블 바닥 지금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세 개 업종 얘기했죠.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자, 반도체 보실까요? 반도체의 가파르기가 이때가 상당히 좋았고, 흔들렸지만 또 좋았고, 흔들렸지만 굉장히 가팔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차에서 2차에서 3차에서 훨씬 더 높게 나오니까, 아, 이제 끝났다. 이거잖아요. 끝났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삼각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요. 굉장히 세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파르기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상승폭이 요거의 가파르기보다 좀 낮출 수 있으나 펀디멘탈을 들여다볼 때 그런 매력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죠? 참 힘들죠? 이 구간이. 참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쵸? 참 힘들게 다가오는데, 중요한 것은 기울기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빠졌다가 워낙 기울기가 가팔랐기 때문에 여기가 8이었어요. 8. 여기가 34입니다. 4배의 상승. 그죠? 300%가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죠? 한 40% 빠진 거죠.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2.5배. 그러니까 150% 이상 상승을 한 거죠. 아, 200%입니다, 거의. 그죠? 8324.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본다면 훨씬 아직도 상승이 많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죠. 물론 너무 여기에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차트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의 매출 비중이 앞으로 10배 늘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커렉션이 있고 나서 또 다시 폭등을 할 것이고 이것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지금 이 조종에서 던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죠. 바이오는 좀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있다가 처음으로 올라갔고 또 변동성이 있다가 또 올라갔고 지금 변동성이 있지만 올라갑니다. 보면 상승률이 계속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연 12% 정도의 수익률을 창출을 하다가 연 15% 수익률을 창출을 하다가 연 20%의 수익률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연간 단위로 20%는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바이오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 팡, 마가, 이런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이거는 두 배짜리입니다. 팡의 두 배짜리. 그래서 FNGO라는 ETF입니다. 자,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빠질 거냐? 아니면 이걸 뚫기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또 펀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렸었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성장 업종의 ROIC와 WACC 분석 전에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 괴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벌어지고 있는데 돈을 더 많이 벌고 코스트는 다운되고 있다. 헬스케어 업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IT는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오고 있다. 계속 벌어지고 있죠. 25%, 5%입니다. 20%대의 괴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대단한 거죠. 시가총액 가중을 했을 땐 여기는 50%가 나오고 있어요. 코스트는 5%인데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이쪽에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렸던 숫자입니다. 옛날 이 닷컴 버블하고 비교가 되느냐? 비교가 안 돼요. 왜? 지금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기업들이 M&A를 했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고 계속해서 지금 펀디멘탈이 좋아지고 있고 대형주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이런 메가 기업들의 펀디멘탈이 좋다 보니 우리는 투자를 그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를 아예 안 들고 가자 이것도 아닙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다시 들어오는데 그 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세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지 인플레이션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투자의 축, 즉 약 60에서 70%, 그죠? 3분의 2는 성장주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ETF와 종목들을 계속 지금 최근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카이웍스 솔루션, 테라다인, 에이스 테크놀로지, 반도체 쪽이죠? 전자업종, IT업종입니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5G 관련 대표 기업이죠. 스카이웍스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카이웍스 솔루션은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탑재되는 무선 주파수 및 이동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최대 공급사 중 하나로 애플향 매출이 50%가 넘습니다. 주 고객사는 항공우주, 자동차, 광대역, 셀룰러 인프라, 의료장치,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6개 지역의 반도체 자체 생산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2002년에 설립된 이후 2015년에 S&P500에 편입되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보시면 두 번째로 많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11.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예측치 대비 1.7% 상승했고 EPS는 2.3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 그리고 예측치 대비 0.85% 상회했습니다. 6.66억 달러의 최대 분기 영업 현금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은 매출은 11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9%, 그리고 EPS는 2.1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로 큰 폭의 성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배당률은 현재 1.19%로 7년 연속 배당률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5G 성장 모멘텀입니다. 먼저 최근 애플의 아이폰 매출은 47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그리고 예측치 대비 15.4%를 상회하며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폰의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5G 핸드폰인 아이폰 12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반도체 수급 부족에도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2021년 두 자릿수의 성장 가이던스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현재 5G 시장 침투율 추이는 이제 막 꿈틀대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2025년이 되면 글로벌 침투율은 14%를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이 앞장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연방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5G 주파수 면허 경매는 역대 최대 수익금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있었던 이 네 차례의 이런 경매에 있어서 4배 가까운 수치인 812억 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어제인 6월 10일 AT&T와 노키아가 5G 중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상업용 장비 호출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올해 말부터 서비스 시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G에 관련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 기술 특허 전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카이웍스도 지금 경쟁사인 코버와 함께 이러한 전쟁에 참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유율은 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5G 산업은 오른쪽 표에서 보는 것처럼 IoT, 공장 자동화, 자율주행, AR/VR, 그리고 클라우드 등 방대한 산업 영역으로 있어서 독과점의 형태가 굉장히 아직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모바일 관련해서 짚어보면 현재 5G를 대표하는 스마트폰인 애플, 삼성, 원플러스의 원가 배분을 보시면 스카이웍스는 고작 2%만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만 놓고 본다면 이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스카이웍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스카이웍스의 모듈 칩이 아이폰의 5대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목 현상을 싫어하는 이러한 애플은 현재 퀄컴을 견제하기 위하여 자체 5G 모뎀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스카이웍스의 부품은 애플에게 있어 퀄컴에 비해 마진율과 비용 배분을 고려시해 퀄컴보다는 적은 확률의 자체 생산 개발 영역에 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동사의 자체 생산 설비 능력입니다.
현재 6개의 지역에서 반도체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어 서플라이 체인 이슈에 있어서 타사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전분기와 그리고 이번 분기에 최대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동사의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애플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경쟁사인 코버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애플의 행보가 크게 실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카이웍스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그리고 코버는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5G 자체 모뎀을 개발하여서 2023년에 상용화할 것이고 그리고 6G 관련해서 이미 개발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G 관련 기술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퀄컴 또한 자체 5G 프론트엔드 모듈을 시장을 진출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동사의 메이저 고객사들의 자립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스카이웍스의 2021년 매출은 전년 대비 49% 이상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2022년에도 매출은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카이웍스는 현재 컨센서스 ROE 36%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10%를 적용시 110.5%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글로벌 대표 반도체 칩 테스트 기업인 테러다인입니다. 동사는 일반적인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뿐만 아니라 군사, 항공우주 관련 반도체 테스트 제품과 자동차용 반도체 테스트기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2020년 9월에 편입되었습니다. TSMC,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 등이 가장 큰 고객사고 전체 매출의 90% 이상은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선호하는 업체 중 하나로서 ARKQ ETF 보유 종목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7.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그리고 예측치 대비 2.8% EPS는 $1.11로 전년 동기 대비 11% 그리고 예측치 대비 5.7%를 상회하면서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은 10.1억 달러에서 10.9억 달러 그리고 EPS는 $1.62에서 $1.83로 최대 분기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당률은 0.32%로 6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5년 평균 증가율은 10.76%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경쟁사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테러다인, 아드반테스트 그리고 코우의 수익성 비교를 보시면 매출 증가율, 그리고 EPS 증가율, 매출 총 이익률, 순이익률, ROE, 그리고 직원 1인당 매출이 모두 이 테러다인이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ROE는 41.98%로 경쟁사의 27.27%와 5.12%를 크게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장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 테스트기 수요 또한 증가되는 점입니다. 나라별 2021년 1분기 반도체 장비 지출액은 23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제로협회인 SEMI에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지출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 상태입니다. 2021년 7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이상 상승을 하고 2022년에도 추가적으로 12%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산업 자동화 산업을 강화 중인 동사의 움직임입니다. 파괴적 혁신 테마 투자로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5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이 자동화 기술과 로봇 테마가 있습니다. 이를 투자하는 테마가 바로 ARKQ ETF인데요. 지금 현재 ARKQ ETF에서 테러다인은 보유 종목 순위 8위를 기록을 하고 3.39%의 보유 종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파괴 혁신 ETF인 ARKK에서도 1.14% 그리고 우주항공 ETF인 ARKX에서도 1.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이러한 산업자동화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로서 2020년 5.73억 달러 규모가 2026년에는 18.7억 달러 규모로서 연평균 23% 이상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5년부터 유니버셜 로봇 그리고 2018년에는 모바일 인더스트리얼 로봇과 에너지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 코보 시장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의 이번 분기 매출 중 산업 자동화 매출은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3%,
그리고 정상화 시절이었던 2019년 1분기 대비해서도 21% 성장을 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는 세계 3대 컨설팅 기업인 BCG와 함께 산업용 로봇 비용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4만 6천 달러 규모의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2023년에 BCG에서는 2만 3천 달러 선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에서는 1만 1천 달러 선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별 매출 비중은 반조체 테스트 시스템이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은 전년 대비 15%, 그리고 2022년에도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리스크는 현재 매출 비중이 중국 19%를 포함하여서 50% 넘게 아시아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 싸움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수출 제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반도체 수요 공급 불균형 현상도 들 수 있습니다. 동사는 컨센서스 ROE 34.7%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10%를 적용시 120%의 상승 여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반도체 후공정 사업 글로벌 1위인 에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에이스 테크놀로지는 각권지수 티커 3711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티커 ASX로 분류가 됩니다. 1984년에 설립된 대만 대표 반도체 후공정 기업으로서 반도체 옷셋 부문 1위 업체로서 시장 점유율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도 패키징과 테스팅을 영위하는 ATM과 EMS로 나뉘고 EMS 사업부는 중국 자회사인 USI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공정 업계를 의미하는 이 옷셋은 크게 패키징과 테스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팩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웨이퍼에 있는 수백 개의 칩이 있고 이러한 상태의 칩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고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러한 칩을 낱개로 하나하나 잘라내어 기판이나 전자기기에 장착되기 위해 포장하는 작업을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팩 공정과 패키징 공정을 마친 반도체는 완벽한 품질과 신뢰성을 위해서 철저한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에서 에이스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리더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실적 발표를 보시면 매출은 42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31% 그리고 예측치 대비 -2% EPS는 $0.1389로 네, 전년 동기 대비 133%, 예측치 대비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이자 마진율 5년 평균은 14.95%로 업계 평균 14.6%보다 소폭 우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ATM 부문 성장은 2020년 2분기와 비슷하고 EMS 부문은 영업 마진율이 2020년 45%보다 소폭 하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고급 패키징 시장의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입니다. 반도체 부문 패키징 시장의 매출은 2026년 380억 달러로 2020년부터 연평균 7.9% 이상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옷셋 업체들의 시설 투자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TSMC는 28억 달러, 에이스 테크놀로지는 20억 달러, 엠코는 7억 달러 등으로서 TSMC가 전체 투자 금액 중 40%를 차지를 했고 다음으로 에이스 테크놀로지가 29%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IDM 대표 업체인 인텔 같은 경우도 IDM 2.0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 패키징 분야에 3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한 상태입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동사의 전략적 사업 구조와 제휴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옷셋 시장 점유율은 36%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에이스 테크놀로지와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엠코가 있습니다. 동사의 다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엠코와의 이익률 비교를 보시면 5년 평균 매출 총 이익률을 제외한 매출 증가율, 순 이익률, 그리고 현금 흐름 이익률이 모두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와 엠코의 이러한 수익성 차이는 사업별 매출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엠코는 사업별 매출 비중이 패키징 서비스가 85% 그리고 테스트 서비스가 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에이스 테크놀로지는 이 패키징 서비스가 48% 규모 그리고 테스팅 부문은 10% 그리고 추가적으로 EMS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EMS는 OEM의 설계에 따라서 자신의 생산 설비를 이용해서 전자제품 제조 및 납품에 관한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그런 제조 전문 서비스 산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서는 폭스콘이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EMS 사업부를 통해서 엠코의 3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2021년 1분기 EMS 사업 부문이 매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가 상승을 하면서 ATM 사업 부문 매출 증가율이 11%였기 때문에 4배 이상 더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제휴 측면에서 TSMC와 1997년부터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이러한 메이저 업체들인 애플, 퀄컴, 엔비디아, 미디어텍, NXP 반도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의 현재 사업별 매출 비중은 패키징 서비스가 50%, EMS가 40%, 테스팅 서비스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은 전년 대비 15%, 그리고 다음 해에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리스크는 TSMC가 자체적으로 패키징 공정 내재화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서 2021년 매출 36억 달러가 전망이 되고 있으며 이는 TSMC의 전체 매출의 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그리고 엠코의 자동차 반도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반도체 서비스 분야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부분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에이스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사는 컨센서스 ROE 18%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 시 현재 95.9%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라는 위주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티레이더.